근데 여러분이 자소서를 한번 써보신 분들이라면 한번 곰곰이 본인에 대해서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자소서를 어떻게 썼나. 많은 사람들이 감동, 공감으로 써요. 나의 특별한 경험. 내가 여행을 떠났다가 길을 잃었던 경험. 어렸을 때 불우했던 나의 환경에 대해서 열심히 쓰죠. 난 이렇게 어렵게 자랐지만 지금 이렇게 장성했다. 근데 그건 누가 아느냐? 나만 알아요. 나랑 내 친구만 알지 인사 담당자는 절대 몰라요. 지원자들 대부분이 그렇게 쓰거든요. 나 어릴 때 힘들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잘 됐어. 나 어릴 때 공부 안 했지만 대학 가서 공부 열심히 해서 너네 회사 지원했어. 라고 다들 그렇게 쓴다고요. 그걸 평가할 수 있을까요? 난 어릴 때 진짜 어려웠고 옆에 있는 친구는 정말 어려웠대요. 차이가 뭘까요? 평가할 수 없어요. 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그나마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글. 그게 자기소개서예요. 그래서 논리를 담아서 상대방을 설득해야 하는 글이죠. 기업에 쓰는 자소서는 내가 기업을 설득하는 거예요. 이 기업이 어떤 사람을 원할까? 첫 번째 기업이 원하는 사람은 대놓고 적혀 있죠. 기업의 인재상. 이 기업은 어떤 인재를 원하는가? 그 다음으로 나는 이 기업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기업에서 특정 직무를 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 직무는 이 직무를 수행하려면 어떤 역량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당연히 미리 공부가 돼야 되겠죠. 사실 저게 전부예요. 근데 저게 가장 어렵죠. 저거를 내가 얼만큼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합격 당락이 좌우가 돼요. 여러분은 좋은 인재인가요? 내가 좋은 인재냐 아니냐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저걸 하려면 결국 뭘 해야 되냐면 산업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시대가 변해가는데 이 변해가는 시대에 내가 기업의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 사람이 좋은 인재.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런 변화들을 캐치해야 된다고.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 스타트업 같은 경우 자기소개서 항목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자유형식으로 쓰세요.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쓰냐면 지원 동기, 성장 배경, 성격 및 장단점, 입사 포부로 제출하죠. 혹은 아무 항목도 안 달고 제출해요. 그리고 떨어지죠. 자유형식인 기업에 거의 무조건 붙는 방법. 항목을 본인이 만들어요. 10중 8구 면접. 특이하거든요. 눈에 확 띄어요. 왜 우리 회사에 지원하게 되었습니까? 혹은 내가 이 회사를 분석해보니까 이 회사만의 어떤 강점이 있는 거야. 우리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해서 서술하죠. 라고 본인이 항목 만드는 거야. 그런데 이 회사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알고 있다. 쓰는 거죠. 경쟁회사 대비 우리 회사의 강점에 대해서 쓰시오. 라고 항목 만들어요. 그걸 본인이 쓰는 거죠. 어찌됐건 자유형식의 자소서는 남들이랑 똑같이 내지 말고 말 그대로 자유형식이니까 본인이 자유롭게 항목을 만드셔라. 그러면 면접까지는 무조건 간다.